김경호입니다. 2011년 16년의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새해 어떤 소망과 또 계획들을 세우셨을까요?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 구직자들은 올해 꼭 취업하라는 덕담을,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직장인들은 올해 꼭 좋은 짝 만나 결혼하라는 덕담을 가장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모두들 여느 때와는 달리 남다른 각오와 다짐으로 한 주를 시작하게 되셨을 텐데요. 저도 여러분의 2011년을 응원하겠습니다. 잠시 후 취업 ABC에서는 금융권 취업의 필수 스펙으로 각광받고 있는 세 가지 자격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3일 월요일 일하는 대한민국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취업과 직장 생활에 관련된 흥미로운 조사 결과와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는 취업부터론을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직장인들이 평균적으로 갖고 있는 신용카드는 3.8개인 것으로 나타났고, 한 달 카드값은 1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124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또 40대, 30대, 20대 순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씀씀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직장인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카드 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얻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고,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해서, 계획 있게 소비하기 위해서 등의 이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드 빚을 갚기 위해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고, 또 신용카드 보유를 후회한 적이 있다고 답한 직장인도 32%에 달해서 신용카드 사용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직장인들은 내년에 이루고 싶은 소망으로 저축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이어서 승진 또는 이직, 외국어 실력 향상, 다이어트 및 체력 관리, 자격증 취득, 연애 및 결혼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내년에 가장 듣고 싶은 소식으로는 경기 회복, 취업과 이직 성공, 한반도 평화, 연봉 인상 등을 꼽았습니다. 한편 직장인 중 지난 2010년을 만족스럽게 보냈다고 응답한 사람은 32.4%에 그쳤는데요. 불만족한 점으로는 자기개발 소홀, 다이어트 실패 및 체력 저하, 승진 및 연봉 인상 누락 등을 들었습니다. 네, 2011년 새해를 맞아서 저마다의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요. 올 한 해 토끼처럼 부지런하고 지혜롭게 이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취업포털 오늘이었습니다. 네, 지구촌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해외여행도 많아졌고, 또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일도 빈번해졌는데요. 오늘은 원활한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해 알아두면 좋을 해외 출장 매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이 퍼스널 아이덴티티 개발연구원 이현수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 G20 정상회의 때에도 이 국민 한 명 한 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런 민간 사절로서의 역할이 강조됐었는데요. 그만큼 글로벌 비즈니스의 매너도 참 중요하겠죠. 먼저 해외 출장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비즈니스에서 국경이 없어지면서요. 그 해외 출장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 그 비즈니스 출장을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행의 목적을 두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 출국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비즈니스가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해외 출장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것이 있다면은 회사의 그 선배라든지 먼저 경험자에게 좀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국가의 문화나 그리고 전통 그리고 금기사항 그리고 국가의 정치적인 상황 등에 대한 기본 정보를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겠습니다. 네. 이것은 개인의 편리성뿐만이 아니라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자국의 의식 수준을 알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겠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듯이요. 여러분이 해외여행에서 당황하거나 아니면 곤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있다고 한다면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익혀두신다고 하면은 가셔가지고 문화권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큰 실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세계 각국의 다양한